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타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영탁 15년 무명 생활을 버티다.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에서 트로트 가수 임영웅, 영탁, 이찬원이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날 영탁은 15년간의 무명 시절에 대해 트로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재능이 없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수 생활을 했다. 근데 알바 쪽에 더 재능이 없어서 조금만 버텨보자고 다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에게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자신이라며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탁님 앞으로 대성할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탁님은 기초공사가 잘된 건물입니다.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 영원한 찐은 바로 영탁님입니다. 리포터 활동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영탁씨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무명 시절 끝까지 노래해줘서 너무 고맙네요. 끝까지 좋은 노래 부탁해요. 내 나이 중간다리까지 왔는데 현빈이 제끼고 영탁에게 빠졌네요. 교수에서 그런가 말도 참 예쁘게 잘하시네요. 못하는 게 없는 영탁. 아니 근데 형 왜 뉴스에 나와? 축하드립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탁아 말을 왜 그렇게 잘하냐? 그냥 너는 노래만 해라 라고 아이디 신동욱 앵커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날 앵커셨죠? 예, 영탁씨가 말을 더 잘하더라고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영탁씨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회사도 망하고 많은 오디션도 보고 계약 만료되고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탁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영탁씨 이제 빛이 날 겁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